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중평균 있죠?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이렇게 값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가중치를 주거나 아니면 세 반의 평균인데 만약에 통계학 수업을 제가 반을 세 개를 나눠서 쪼개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통계 수업을 전체 평균을 내달라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반, B 반, C 반을 합쳐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퍼센티 주는 거는 많이 알죠? 근데 이렇게 반을 쪼개거나 할 때, 이 반을 쪼갠 거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내고 싶을 때도 이런 가중평균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수강한 거에 대한 반평균하고, 그 다음에 50명이 수강한 거에 반평균하고, 가중치가 이게 훨씬 더 전체적으로 이게 많죠, 여기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일반 평균으로 하면은 이 평균의 평균을 내면 이렇게 값이 70분이 안 나오죠. 그런데 가중평균을 내서 이거에 대한 비중을 좀더 많이 주는 걸로 가정을 해주면 73점이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갖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디테치 바로 앞에다가 써볼게요. 가중평균 하고, 자,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임의의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가 원래 데이터 값이죠. 가중평균의 데이터 값인데 이겁니다. 원래 반평균인데 이 반평균의 가중치는 뭐예요? 이거죠, 전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총 100명 중에 10이니까 10%, 얘는 10%. 얘는 50%, 그죠? 얘는 40%가 나오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전체 가중평균에 대한 데이터 값인데, 이 각각의 데이터 값을, 요게 좀 생소하죠? 10명, 50명, 40명인데, 이거에 대한 썸을 해주는 거예요. 썸을 해주면 전체 데이터 값이 100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를 계산해 보면 100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100이 나오죠? 100을 나누기 100분의 10,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0.1, 0.1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weighted mean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어떻게? AVG 값에다가 weight 값을 곱해서 요거에 대한 평균을 가중평균을 내줘라 이거예요. 됐죠?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계산 실행을. AVG는 요거는 데이터 값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weight 값도 계산해 주는데 weight 값이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죠? 0.1, 0.5, 0.4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0.1, 0.5, 0.4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게 지우고 하는 게더 빠르겠구나. 자, 봅시다. 자,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썸을 한 값을 이렇게 일일이 다 대입을 해서 이제 몇 퍼센트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줄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weighted mean을 값을 해서 처리를 해 줄게요. 그러면 73점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밑에 걸로 그냥 일반 이 값을 평균을 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70이 나오죠. 그 값이 틀려졌죠? 그래서 weight 값을 주는 방법과 안 주는 방법인데 weight 값을 줄때 이렇게 weighted mean이라는 요 값을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중평균 내.